회사요? 저 서해안방조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는구나. 근데 태범이 무슨 일로 찾는 거냐? 아, 그게요. 원장님, 이것도 놔두고 가셔. 안녕하세요, 아주머니. 그래. 이거 받으세요. 아이고, 내가 이걸 또 놔두고 왔네요. 감사합니다, 여사님. 그래. 하려던 말 마저 해봐. 아니에요. 원장님, 다음에 다시 올게요. 수고하세요. 그래. 잘 가라. 얘기 좀 해. 얘기 좀 하자고.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어디 조용할 데로 가자. 아니요. 돌아가세요. 다시 오지 마시고요. 야, 홍승희! 제발! 검사님답게 행동하세요. 검사님, 깔끔하고 반듯한 분이시잖아요.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제가 싫다잖아요. 헤어지자고 했잖아요. 그럼 받아들이셔야죠. 절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. 네가 포기가 안 돼.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널 포기할 수가 없다고. 나너 없이 안 될 것 같아, 승희야. 검사님, 우린 이러면 안 되는 사이예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네가 없으니까 나 정말 형편없어지더라. 사랑이 뭔지, 그렇게 도도하던 사람이 무너지니까 순식간이더라. 부탁이니까 제발 제 몸에 손대지 말아요. 두 사람 잘 살자고 부모님들 평생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. 제발 그만 좀 하라잖아. 넌 아직도 박 검사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구나. 나 어디든 너하고 멀리 가고 싶어. 아무도 없는데도.